One, two, three, and.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꽉 찬 방송. 내용은 꽉 차지 않았지만 앞으로 채울 방송. 네, 한국에 계신 블러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구글의 레리 페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스북의 마크 쭈커버그입니다. 아니, 너 여기 웬일이야? 야, 너한테 따질 게 있어왔어. 너 또 뵙겠다며. 뭐? 네 이름하고 비슷한 거 말이야. 레리 페이지? 플러스 페이지? 그만 좀 따라해라. 솔직히 니들도 따라했잖아. 여기 한국이어 사는 말인데 싸이월드 알고 있었어? 쏘리 싸이월드. 그래도 나는 너처럼 베끼진 않아. 뭐가 다른데 너는? 어? 뭐가 달랐는데? 니들 소셜 소셜하지만 구글 플러스 페이지가 진짜 소셜하지. 야, 니가 소셜을 알아? 야, 인간적으로 페이스북 페이지는 솔직히 혼자 떠들기용이잖아. 네가 어떤 기업 페이지 좋아한다고 생각해봐. 오로지 듣기만 하지 니들 이야기 기업들이 들어줘? 들으시는 방법이나 있어? 댓글 보면 돼. 댓글, 댓글! 댓글? 댓글 같은 소리 하네. 너 서클 알아? 야, 우리 전매 특허 상품이지. 우리는 페이지를 구독하는 사람을 서클에 넣으면 그 사람들이 올리는 글도 우리 페이지 운영자가 받아볼 수 있어. 이게 진짜 소셜일지 진정한 소통이라고나 할까? 채! 트위터 따라했구만. 어? 마팔이잖아, 마팔. 야, 내 거랑 외반 윌리엄스 것까지 절묘한 조합이라. 하? 그래도 니넨 안 돼. 어? 니네 회원 몇 명이야? 야, 너 우리 성장 속도 SNS 중 제일 빠른 건 몰라? 뉴스 좀 봐라.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 몇 명? 몇 명? 몇 명? 정식 서비스하고 한 달 만에 4천만 명을 돌파했지. 놀랐지? 얼리 어답터들, 남자들. 야, 니는 무슨 남자들만 버글거린다며? 여자보다 두 배나 많다고? 야, 우린 7억 5천만 명이야. 그리고 여자분이 더 많아. 어? 기업들 입장에서 말이야. 여자분들이 VIP 고객이에요. 소은 수다 떠는 여자들, 우리는 아주 비즈니스하는 남자들이 많지. 그리고 7억 5천만 명? 아휴, 참 패복스러운 말씀하시네. 니들은 그래봤자 가두리 양식장이야. 뭐? 가두리 양식장? 야, 7억 5천만 명이 가두리 양식장이면 4천만 명은 와인잔이냐? 야, 소주잔도 안 되겠다. 야, 솔직히 7억 5천, 7억 5천 이야기하지만 야, 기업 페이지 만들어봤자 몇 명이나 좋아요 누를까? 응? 월트 디즈니 1억 명에 1억! 야, 월트 디즈니 말고 기업들 평균이 몇 명인데? 기업 비밀이에요. 아, 글쎄 몇 명이냐고? 영업 비밀. 인간적으로 내가 월트 디즈니나 레이디 가가가 아니면 100명도 어렵지. 누가 들어주나? 기업이 하는 이야기 관심도 없어. 7억 5천만 명? 수는 소용없는 숫자야. 적어도 우리는 검색이라도 돼. 수십억 명한테. 야, 우리도 검색 있어. 그 MS핑 붙여놓은 거? 그거 누구 이용하나? 야, 그나저나 너 기업들이 왜 블로그 하는지 알아? 블로그? 페북이 대세야. 모르는 소리. 블로그 하면서 페북도 같이 하는 거지. 블로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검색 때문이야. 너 검색 최적화 알아? 우리도 비슷한 거 있어. 친구 자동 추천 기가 막히게 찾아줘. 아, 개인정품 쳐가지고 추천해주는 거? 그래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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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한테 페이지 만들면 세계 최고 구글에서 아주 검색 잘 되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야, 당근 열심히 만들지 않겠어? 게다가 우리의 야심찬 안드로이드 모바일 OS 그리고 크롬 그리고 지메일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버튼 달아줄까 생각해봐. 해고 게임 끝이야. 게임 오바라고. 이거 왜 이래? 구글 검색에서 구글 페이스 페이지 밀겠다는 거야? 이거 공정거래법 위반 아니야? 야, 손수끼리 왜 이래? 서로 약점은 건들지 말자고. 야, 그러나 저러나
내부 단속이나 잘해. 어? 니네 직원들도 니네가 잘 안 된다고 얘기했던데. 뭐? 무슨 이야기야? 구글은 플랫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다 떴잖아. 동네방네 소문 다 났어. 아, 그 직원 자를 잘라버리려다가 아이 쪽팔려서 참. 야, 좀 열심히 좀 해. 혼자 뜨기 심심해. 좀 빨리 좀 쫓아와봐. 네, 한국에 계신 블러드TV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